겨울에 피는 사랑과 희망의 상징 통백. 여러분 통백꽃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바이오 스펙트럼의 메인 원료를 할 수 있는 레드 스노우, 바로 동백꽃을 이용해 만든 원료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레드스노우의 원물이 되는 동백나무는 차나무과에 속하는 상록 효목으로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해서 동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근데 왜 동백이지? 여튼 동백꽃은 흰색 꽃이 피는 흰동백, 분홍색 꽃이 피는 분홍동백, 흰색과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의 꽃을 피우는 애기동백나무 등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생하는 동백나무는 대부분 붉은색 꽃을 피우는데 바이오 스펙트럼은 이런 동백나무를 모아 제주도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장을 운영한다니? 대단한걸? 붉은색 꽃이 만발한 이곳은 각각의 나무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심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동백나무의 꽃을 수확하여 레드스노우라는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백꽃은 항산화, 항염, 해독, 심장, 간보호 등 다양한 효능을 품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연구와 실험으로 유명한 바이오 스펙트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을 리 없겠죠? 아, 역시 바이오 스펙트럼이다. 겨울의 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동백꽃은 그 명성에 맞게 우리의 피부를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동백꽃이 어떻게 우리의 피부를 지켜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님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금속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피부에는 왜 안 좋은 걸까요? 중금속 미세먼지와 같은 폴루턴트는 활성산소, 즉 ROS를 발생시키는데요. 이 ROS는 단백질과 지질을 과산화시키고 DNA에 손상을 주게 되는데, 이는 피부 세포 손상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피부 자극이 피부 장벽을 파괴시키고 노화 및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는 세포 내 ROS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DCFDA 어세이를 사용했습니다. 염색약인 DCFDA가 세포 내 ROS와 반응하면 녹색 형광을 띠는 DCF로 변환되는데, 이 형광 세기를 측정하여 ROS 발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광 세기가 셀수록 ROS의 발생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레드스노우 안티폴루션 효능도 이런 DCFDA 어세이를 사용한 건가요? 맞습니다. DCFDA 어세이로 미세먼지에 의해 각질 세포 내 ROS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레드스노우가 ROS를 감소시킨과 동시에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레드스노우는 체외배양 조직을 이용한 시험에서 폴루턴트에 의해 증가한 지질 과산화 지표인 MDA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상시험에서 피부 보습 및 진피 침입도를 증가시키고 주름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나요? 끝났나요? 더 하나요? 잘 보셨나요? 레드스노우에는 이렇게 실험을 통해 입증된 다양한 효능 자료와 SCI급 논문, 특허가 있습니다. 원료의 샘플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회원 가입 후 샘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개인 회원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제주 천혜의 기운을 받은 동백나무를 이용한 원료 레드스노우. 바이오 스펙트럼은 원물 단계부터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깨끗하며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